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전진을 방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 왕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사람이 발락입니다. 그러면 발락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 늘 싸우려는 태도, 늘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건들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들은 평화롭게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우리도 물리칠 것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든 것입니다. 싸울 의사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혼자서 열받는 것입니다. 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건들기만 해라 하며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정적으로 나를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나도 같이 싸우지 않고 성령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매일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웁니다. 주님, 싸우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욱하는 감정을 죽이고 성령의 다심을 받아 평강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